전통 혼례를 하려고. 아우 좋다. 저희 한복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입으실 한복 입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 혼례 하신다고. 맞아요. 진짜. 전통 혼례를 해요. 그리고 저도 친누나 두 명 오실 건데. 아, 네. 누나들이 혼주를 대신하실 거예요. 가지고. 아, 네. 네. 화사하고 예쁜데. 오 그래? 응. 네. 이렇게. 아 우리 샤비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 네, 예뻐요. 너무 예뻐요. 색상 맞추는 거. 네, 맞추는 네, 것도 괜찮아요. 커플. 너무 멋져. 아, 진짜 색깔 맞춰서. 색깔 너무 예쁘다. 우리 아빠도 예쁘고. 아빠도 뭐. 제 신랑 아닌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근데 이거 예쁘다. 이거, 이거나 이거 아니야? 진짜. 먼저 제일 안쪽에 있는 남치마고요. 조선시대에 저런 색 옷을 입기가 참 귀했습니다. 양반 가문 궁중에서나. 아우 되게 좋다. 응. 너무 무겁다. 그치. 아유 고와라. 아우, 아우 너무 예쁘다. 우와 예쁘다. 청소 너무 예쁘다. 드라마 주인공 같은데요? 그러니까. 폭신폭신하지. 폭신폭신. 저고리를 한 세 겹을 입더라고요. 네. 격식 있는 자리일수록. 맞아요. 의상은 다 입었습니다. 예. 와우. 와. 와우. 리액션이 찐인데? 감동 먹으셨어요? 아직도 안 와. 확실히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네. 저번에 카마쿤 입었을 때 되게 간단하게 했거든요. 아 맞아요. 저 카마쿤 두 번 해봤어요. 오, 엄청 화려하네요. 왕 같다, 이거 왕. 아. 티셔츠 말고 한복 입고 다니시면 안 될까? 맨날? 맨날 한복 입는다고? 맨날 입었죠, 한복. 안 돼요. 너무 잘 어울려. 전화. 전화. 맨날 전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관모. 야, 오, 네. 멋있어. 수염이랑 네.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네요. 약간 구한말 브라질 대사 같다. 진짜 조선시대 양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시대를 대만에 알게 썼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40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네. 자, 과연? 아, 보겠습니다. 와, 멋진 신발. 와. 아, 그리고. 와. 이 색깔 잘 어울리나? 고급스럽다. 이야. 진짜 멋있다. 와, 멋있습니다. 와. 이야. 우리 어 아이고 우리 사위가 지금 오신 내 짱이네. 감사합니다. 근데 누가 그 외국인이라고 그랬어. 너무 잘 어울리네. 야, 저 사진은 진짜 평생 기억에 남겠다. 사진 다 오, 오, 잘 찍으시는데요? 오. 심각입니다. 오, 지금 너무 심각한데? 원래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 더 스마일. 그렇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아, 이쁘다, 우리 딸. 오. 요, 미소가. 나는 내 눈에 넣으란다. 신랑분 잠깐 나와 계시고, 신부님 단독 컷. 야, 자상하십니다, 장인어른. 사위사랑은 장인사랑. 지금 선풍기 갖다 준 거예요, 지금. 사위사랑은 장모가 아닙니다. 네. 사위사랑은 장인입니다. 사위사랑은 장인어른이 아니고요. 왜냐, 사위는 내 딸을 뺏어간 나의 경쟁자.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딸이 생기네요. 딸 생기네요. 사랑은 엄청 듬뿍 받으시네요. 네,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감, 그만큼 책임감도 느껴지고 있어요. 같이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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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박수가 막지. 셋. 짜잔. 짠. 아, 정우 사진자. 축하드립니다.